아, 그게 여자친구 있다더니 뒷자인 같다. 어? 아, 그렇구나. 아니 저기 근데 여자친구인데 왜 민박을 해야지. 그렇지. 아니 아무리 혼자 있다 그래도 저 조부모님 댁에서 여자친구랑 단둘이 그렇게 그거는 조금 그렇지 그렇다. 아이고 세희야, 이번에 새로 만든 야간 문주 우리 수의사 양반 옆구리에다 딱 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간만에 만난 여자친구 만난 기념으로다가. 그럴까 그러면은 어떻게 한 명 줄까? 줘? 아니야 주지 마. 그런 게 아니라요. 뭐든 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세상에. 선녀야. 아니, 거 저 짝대기 마냥 뻣뻣한 사람이 애인은 잘 만났어? 저기 먼 길 오는데 저 힘들었을 텐데 얼른 들어가서 짐 풀고 좀 쉬어요. 아니, 원래는 우리 집으로 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정이 조금 그렇게 됐어. 여기가 이렇게 일반 가정집이라서 좀 불편한 점도 좀 있겠지만 이렇게 저 서로 양해를 좀 해주고 한번 잘 지내보아요. 자리 안 가리고 잘 자요, 저. 아, 그래? 갑자기 내려와서 실례를 끼치게 됐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래,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이제 이렇게 싹싹하기도 하여라. 잘났어, 정말. 아까 그 경찰분 맞죠? 오빠랑 같이 있던. 네. 역시 안순경 벌씨로 안면 터프네. 오빠랑은... 야, 안자영. 반찬... 아이고, 우리 자영이 커플틈에 외로울 뻔했는데 딱 맞춰 오셨네, 얘. 우리 자영이 영혼의 짝꿍? 남자친구분이셨구나. 네? 일주일 동안 여자친구분 집에서 신세지게 된 최민이에요. 최대한 두 분 방해 안 되게 할게요. 아, 네. 아이고, 어느 쪽이 방해인지, 누가 방해인지, 우리가 방해인지.